다섯 씨가 공공의 적이라고 했는데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한테 질투를 받았던 여기 보시면 수지 씨가 아직은 조금 어색한 연석 오빠랑 숯 2011년 12월 11일 추움 되게 풋풋해 보인다 추워 춥다 추워 춥다 추워 이렇게 예쁘게 글씨도 쓰면서 앞서 방파 압구정 서초동 방배동파, 방배동파. 예, 하면서 잠깐 이 뒤에 골목 거기 아니에요? 아니요, 저 아니에요, 아닙니다. 경희대에서 이제 그 학교 장면 촬영할 때. 아, 네. 그 중고차 타고 갈 때? 그때? 네네. 아, 근데 이 사진 근데 누가 올린 거예요, 인터넷에? 사실 제가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취미예요. 그래서 그 사진 한 장 같이 찍지 않겠냐 해서 네. 찍었어요. 찍고 나니까 또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도 이렇게 꾸며주더라고요. 정말 보물처럼 거의 낙서하시고 계속. 아, 뭐 하는 거야? 근데 아, 그거 뭐 했어? 그 역시 유튜브야. 뭐 했어요? 유치하게 아, 남자들은 질투하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. 아, 네. 아니 근데 실제로도 엄친아라고 들었어요. 어? 그래요? 어, 그래요? 네, 강남 출신. 학교도 강남에서 다녔다면서요. 아 진짜요? 어. 아니 뭐 강남에서 나오긴 했는데 사실 뭐 강남에서 엄친아요? 나왔다고 다 엄친아인가요? 아니 강남 살아요? 강남 살아요? 전 서초동 삽니다. 오. 그 지역 딱 떠났다고. 미안합니다. 서초동 구민 여러분. 굳이 제가 거기 살아가지고 정말 요즘 갑자기.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됐죠? 제가 이사하고 나서 딱 얼음이 됐더라고요. 미안합니다. 저는 서초동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. 미안합니다. 사실 뭐 엄친아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냥 이제 아버지가 네. 그 교육 공무원이세요. 교육공무원이라면? 대학교 이제 공대 교수. 어머니는 이제 화가세요. 어머. 그럼 사람이 엄친아예요. 그래요. 그 울드보이에서 그렇죠. 유지태 씨 아요. 네. 아, 그 누나 잡던 그 다리 위에서. 네네네. 그 안 나도 되는 거 아, 맞아. 유지태 씨 여기였구나. 누나 살려주세요. 누나 살려주세요. 아, 그 사람이었어. 저희 와이프가 진주 출신이거든요. 네. 같은 학년이었고 바로 옆에 거 다녔대요. 어. 이름을 알렸다고 해서 이름을 살짝 흘렸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. 어. 집에 가서 지금 와이프 잡으려고요, 제가. 아는 잘 계시죠? 아니, 좋았어요, 좋았는데. 아니, 상황이 참. 아, 좋았는데 왜 마음이 가고. 와이프를 왜 그래서 그 찍다가 유지태 씨 만나는 적이 있나요? 그렇죠. 어. 딱 만났는데. 한 3초 정도 멈췄어요. 너무 닮아가지고. 약간 너무 그런 느낌 비슷하니까. 네. 그 닮은 느낌으로 수지 양을 그렇게. 예. 아니 근데 오늘 강심장을 위해서 뭘 또 준비해 오셨다고 그래요? 네. 라디오 CM송 따라 부르는 게 제 유명한 네. 강심장 동동송이라고 해가지고 네. CM송을 한번 만들어 와봤어요. 녹음을 직접 해오셨대요. 네. 굉장히 치밀하시네요. 예. 그 치밀함으로 수지를 예. 1, 2, 3, 4 욱하지만 사랑스러운 이동훈 나요 변태계 그 1인자 신동현 스타들의 감동 토크 강심장 러브 강심장 검색창에 강심장을 쳐보세요. 자. 아니 근데 첫 출연인데 이렇게 많은 걸 준비를 한 거 보면은 예 붐특 아카데미 이쪽 멤버로 좀 영입할까요? 어때요? 예. 아니 너무 매력도 넘치고 네네. 저희 영입 의사는 하나 둘 셋 안 돼! 아 이거 언제 맞췄어? 왜 안 돼요? 왜 안 돼요? 손도 끄지 마요. 안 돼. 아니 저희 그 슈퍼주니어 저 그 미용실도 같은데 아 미용실 같아요? 네 저 하나, 오늘 오픈한 안 돼! 안 돼! 아, 미용실 같은 것도 안 돼요? 안 돼요. 아, 미용실. 예. 준비한 게 하나 더 있긴 했었는데. 아, 나 또 있어요? 준비한 거 한 개 더 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안 돼. 아, 보고 싶은데. 충분히 좋았어요. 아, 보고
폴라로이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두 분 친구들이랑